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인사할 시간도 바쁩니다. 많은 분들이 낚시에 관심을 가지고 나도 이 대상을 한번 잡아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실제 어떻게 잡는지 방법을 모르시죠. 오늘은 간단하게나마 대상어들의 습성 그리고 낚시 방법에 대해서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조금 길 수가 있겠네요. 빠르게 가시죠. 정갱이와 고등어. 생활 낚시꾼들에게 가장 친숙한 어종입니다. 내양 방파제나 갯바위의 낚시는 가벼운 민짱대, 2칸 반대 또는 3칸대로 2호에서 3호 원줄, 목줄 2호에 길이는 1.5m 내외로 하여 고추찌를 끼워서 낚시하는 방법 또는 릴찌낚시 구멍찌 채비로 하여 1호대에 2500번 릴, 3호 원줄 미만으로 1호 구멍찌 반유동으로 수심층에 따라 목줄을 고정하여 잡거나 2비 이하의 전유동찌로 천천히 내려서 전층을 훑어주는 방식으로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좌대낚시나 선상낚시는 1.5대 이상의 낚싯대, 3.0번 이상의 릴, 3호 이상의 원줄로 바늘이 여러 개 달린 카드채비를 사서 아래에 조류에 맞는 봉돌을 5에서 20호 이하로 달아 버티컬로 내려잡는 방식이 있습니다. 수심층은 상황에 맞게 올렸다 내렸다를 하면 됩니다. 정갱이 고등어는 군집 활동을 하는 어류로서 내후 이동을 빠르게 하기 때문에 생미끼 낚시는 밑밥을 주어 한 곳에 머물게 해서 잡는 방식이 마리수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 외 아징이라고 하여 정갱이 고등어를 루어로 잡는 방식이 있습니다. 보통 선상에서 지그헤드에 지렁이나 루어를 끼워 폴링바이트를 받는 루어 방식이 있습니다. 낚싯대는 볼랑루어대, 2500번 이하의 스피닝릴, 그리고 합사는 1호 이하로 쓰시면 됩니다. 원투낚시의 대표어종 가자미 낚시는 원투낚싯대에 지렁이를 끼워 달아 던져놓는 가장 기본적인 낚시입니다. 주로 백사장이나 바닥이 평평한 곳이 가자미의 포인트이며 생활낚시로는 원투낚싯대에 5000번 이상의 릴, 나일론 5호 이상, 합사 3호 이상, 채비는 묶음추 채비, 고리뽕돌 채비, 그리고 구멍뽕돌 채비로 원투낚시를 합니다. 선상낚시로는 줄낚시 편대 채비로 큰 뽕돌로 바닥을 쿵쿵 찍어서 잡는 방법과 끝이 낭창한 낚싯대를 거치해서 거치대에 걸어놓은 후 자동 고폐질로 미세한 입질을 받아내는 방법으로 낚시를 합니다. 가자미류는 입이 작고 시력이 좋으며 미끼를 흡입하기 때문에 대상어의 시각을 자극하도록 선상에는 고폐질, 원투에는 캐스팅 후 감아주며 시선을 끌어주는 게 좋으며 미끼는 싱싱한 지렁이류, 바늘은 삼켜도 쉽게 빼낼 수 있는 목이 길고 작은 바늘을 쓰는 게 유리합니다. 방언으로 도달이라고 불리는 문치 가자미는 12월 1일부터 1월 30일까지가 금어기입니다. 저서 생활을 하는 짝꿍. 감성동과 노래미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어종입니다. 바닥 생활을 기본으로 하는 어종이고 서식 환경, 잡식성인 식성이 비슷하기 때문에 낚시 방법 또한 매우 유사한 어종입니다. 낚시 방법은 원투 낚시와 흘림찌 낚시 방법이 있습니다. 원투 낚시로는 암초가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묶음추보다는 구멍뽕돌 채비 그리고 버림뽕돌 채비가 밑걸림에 좋으며 낚싯대는 원투 낚싯대 그리고 4000번 이상의 릴, 원줄은 기존 원투와 비슷한 나일론 5호 이상, 합사 3호 이상이 좋습니다. 미끼는 두 어종 다 잡식 어종이기 때문에 고기만 있으면 다 물겠지만 잡어에게 강한 참개찌렁이 미끼, 개불, 옥수수, 콧미끼, 깐새우 같은 미끼들이 인기 미끼에 속합니다. 가을 겨울철 수심이 깊은 곳에는 집어를 시켜서 잡는 카고 낚시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카고 낚시는 상위 카드를 클릭해주세요. 흘림찌 낚시는 1호 낚싯대를 기본으로 하여 3000번 릴, 3호 원줄, 1.5호 목줄이 기본이며 바닥에 수심을 고정 후 잡는 반유동 낚시법이 기본입니다. 조류에 따라 호수는 바뀌지만 주로 3호 이하의 막대치 채비나 구멍찌 반유동 채비로 잡습니다. 그 외 바닥층을 훑으며 그리고 지형을 탐험해 탐색하는 비전유동 낚시법으로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키포인트는 바닥층에서 2m 이상은 잘 부상하지 않는 저서어종이기 때문에 몸을 은신할 수 있는 주위에 돌뿌리가 많은 곳을 포인트로 잡는 것이 좋습니다. 미끼는 크릴, 참개찌렁이, 청개찌렁이, 옥수수콘 등이 인기가 좋습니다. 노래미는 11월부터 12월 30일까지, 감성범은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가 금어기입니다. 볼락과 우럭은 락피시계의 사촌지간이죠. 양볼락가의 대표적인 어종 볼락과 우럭은 가을철부터 봄철까지 연안 바닷가에서부터 깊은 수심까지 다양하게 분포하는 어종으로서 겨울철, 봄철, 꾼들의 허전함을 달래주는 어종입니다. 연안 방파제 그리고 갯바위 낚시는 볼락 전용 루어대나 라이트 루어대로
합사 06이하 목줄 1.55이하 그리고 소형 지그에 대해 생미끼인 지렁이를 끼우거나 또는 웜 종류의 루어를 끼워 돌틈이나 수초 등 은신하고 있는 곳을 지나치면서 대상어를 낚아내는 방법과 민짱대 2칸 반대 또는 3칸 대에 3호 이하의 원줄, 고추찌, 집어캐미, 볼락반을 이용해서 잡습니다. 민짱대 미끼는 크릴이나 지렁이가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선상낚시가 있죠. 선상낚시는 외줄낚시로 수심 30m 이상의 깊은 곳은 볼락, 열기 전용 외줄낚싯대의 전동리를 이용하여 원줄은 5호에서 8호 정도의 합사를 씁니다. 채비는 볼락 열기 전용 외줄 카드낚시 아래에 60호부터 100호 이상의 큰 뽕돌을 달아 바닥에서 약간 띄운 뒤 군집해 있는 볼락 열기 등을 잡으며 미끼로는 크릴, 오징어, 민물새우가 쓰이며 30m 미만인 곳은 흔히 말하는 털털이라고 하여 낚싯대는 좀 더 끝이 낭창하고 가벼운 라이트대에 스프링릴 3000번 이하, 원줄은 나일론 3호, 합사 2호 정도로 쓰이며 봉돌은 20호 미만, 카드채비는 3개 미만으로 주로 쓰입니다. 미끼 역시 크릴, 오징어, 민물새우를 주로 쓰입니다. 우럭 침선 낚시는 볼락 열기 낚시와 비슷하지만 카드채비의 바늘을 3개 정도로 적게 쓰는 편입니다. 볼락은 금지 체장 15cm 미만, 우럭은 23cm 미만은 포획 금지 체장입니다. 문어 낚시는 몰라도 엄마들은 다 좋아하는 문어는 워킹 낚시와 선상 낚시로 이루어집니다. 워킹 낚시는 문어 캐스팅 전역대에 2000번 이상의 스프링릴, 1.5 이하의 합사에 3호 이하의 쇼크리더, 아래 핀돌에는 5에서 20호의 봉돌, 그리고 애기를 같이 달아서 바닥을 긁으며 낚시를 합니다. 선상 낚시는 문어 전용 베이트릴 때에 5점대 이하의 베이트릴, 1.5 이하의 합사에 여러 개가 달려있는 문어 전용 스냅돌에 애기를 여러 마리 깨어 봉돌 또한 10호 이상을 씁니다. 어부들이 하는 방식의 생미끼 낚시는 바늘에 돼지비계를 묶어서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요즘 선상에서 간혹 하는 곳들이 있죠. 시즌은 보통 여름부터 초겨울까지입니다. 올해부터는 남해 동해남부에 잡히는 참문어 또는 돌문어의 금어기가 신설되어 남해 기준 5월 24일부터 7월 8일까지 금어기로 지정되어 있으며 동해에서 잡히는 대문어는 600g 이하는 포획금지 처장이 있습니다. 호래기와 화살촉은 생활 낚시인들의 이야기 중에 항상 단골 메뉴죠. 지금은 남해안에 개체수가 많이 줄었으나 서해권에는 여름 호래기, 남해 동해는 봄 호래기와 화살촉 오징어, 겨울에는 호래기가 주로 잡힙니다. 낚시 방법은 루어대로 하는 생미끼 낚시와 루어 낚시, 민장대 낚시로 합니다. 낚싯대는 호래기 전용 루어대 또는 울트라 라이트대에 합사는 0.45 이하, 스프링릴 2000번 이하를 쓰며 원줄에 집어용 전자캐미, 삼각돌에 호래기 바늘 2개 또는 돌의 아래로 호래기 바늘 두 개를 연속으로 다는 방식으로 미끼는 민물새우를 꽂아 쓰는 생미끼 낚시와 루어 낚시는 오빠이스테라는 플로팅 루어 아래는 호래기 전용 미니 애기를 달아서 액션을 주어 잡습니다. 민짱대 낚시는 5.4m 미만의 얇은 낚싯대로 원줄에 이렇게 캐미를 둘둘둘둘 이렇게 달죠. 돌의 아래에 생미끼 채비를 달아서 천천히 물속으로 내려가다가 호래기나 화살촉 오징어 입질을 하면 캐미의 모양을 보고 잡는 방법입니다. 예전에는 많이 쓰였으나 지금은 잘 하지 않고 있어요. 선상낚시 채비는 호래기는 생미끼 3단 채비, 루어로 3단 채비를 많이 합니다. 화살촉 오징어는 3단 채비에 스팅 루어나 무게가 있는 화살촉 전용 이카메타를 봉돌 대신 달아주기도 합니다. 화살촉 오징어의 금어기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금지 체장은 외투장 15cm입니다. 참돔 낚시는 원투 낚시와 흘림찌 낚시, 타이러버 선상 낚시로 꼽을 수 있으며 원투 낚시는 카고 2.5호대, 릴 5000번 이상, 원줄 5호 이상, 카고 채비를 이용하거나 구멍뽕돌 채비로 목줄 5호 이상, 버림뽕돌 가지 채비를 이용합니다. 찌 낚시는 1.5호 이상, 릴은 3000번에서 5000번까지, 원줄은 4호 이상, 찌는 전유동 찌 낚시, 고부력 반유동 막대찌 또는 구멍찌로 쓰이며 목줄은 2호 이상을 권장합니다. 미끼는 그릴 미끼, 참개찌렁이 미끼, 청지렁이 미끼 등이 가장 인기가 좋습니다. 참돔 타이라바 전용 낚싯대는 중소형급 베이트릴, 합사 1.5 이하, 쇼크리더 5 이하로 수심과 무게에 맞게 전용 지그와 스커드를 결합하여 낚시를 합니다. 바늘에 지렁이를 끼워서 생미끼와 루어를 혼합하는 타이렁이도 하기도 하죠. 갑오징어와 주꾸미 낚시는 선상 낚시와 워킹 낚시로 나뉩니다. 워킹 낚시는 갑오징어 전용 낚싯대나 라이트, 또는 미디엄 라이트대로 스프링릴은 3000번 이하가 적당하며 합사 1.25 이하가 좋습니다. 봉돌은 3호부터 10호 미만으로 하며 바닥에서 약간 떠서 입질을 하기 때문에
채비는 바닥에 봉돌 그리고 10에서 20cm 정도로 단차를 주어 애기를 달아 애기가 물고기처럼 움직이는 연출을 하여 잡습니다. 선상낚시는 주로 2단 채비를 많이 하는 편이며 바닥과 아래 두 군데 루어를 달아 쓰는 방식으로 낚시를 많이 합니다. 쭈꾸미 낚시는 아래에 봉돌 대신 애자라는 가짜 미끼 겸 봉돌을 달고 위에는 애기를 달아 하는 2단 채비도 이용됩니다. 쭈꾸미, 갑오징어의 피크 시즌은 9월부터 11월경입니다. 네, 여러분 자세하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부득이하게 영상이 길어 1편과 2편을 나눠 제작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편은 무늬오징어, 광어, 부시리, 돌돔 등 다양한 어종들을 볼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